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G です。네저희가저번주에이어서오늘도노래를리뷰하는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의노래는어떤건가요오늘은귀멸의칼날그일본에서지금난리납니다예그주옥같은 OST 를한번리뷰해보는시간을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주옥같은거죠주옥예주옥주옥같은리사의호무라입니다예리사의호무라호무라사투리아니고요예이영화귀멸의칼날저희2020년10월16일개봉을했고요일본에서는이곡도똑같네요2020년10월14일날발매가됐고요노래리사작사가카지우라유키또리사가동시에같이했어요네그리고작곡편곡은카지우라유키입니다저는시즌1을진짜너무재밌게봤거든요되게캐릭터도되게귀엽고일단스토리도그렇고정말재밌게봐서기대가되는작품인데아직못봤어요전영화관가서봤는데진짜애니메이션을보면서도남자인내가눈물콧물을질질짤수있는 네그화생방인가요아화생방이랑은약간네느낌이다릅니다느낌이다릅니다화생방은빨리나가고싶어의눈물이지만네이거는나가고싶지않고이여운을계속느끼고싶다약간그런느낌이라고해야될까요 아, 아맞다그리고성수가일단보고오겠다고해가지고지금없는거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좀울고계시겠네저희가일주일전에조사한걸봤을때그동원된관객수를봤을때아직은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이1입니다센과치히로가100억엔을달성했을때가25일만에달성을했어요근데귀멸의칼날은10일만에100억엔을달성한거예요그래서사실은이곧기록이깨지지않을까이렇게재밌는거를왜안보셨어요저요네저요어제 JLPT 보느라고 왜 안 보셨어요 아직까지 삶에 치여서 저도뭐비슷한내용이에요저뭐같이볼사람있어요가지고 아슬프네갑자기저희끼리가다같이손잡고한번보도록하죠그러면저희가이제노래를리뷰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저이런집중력있는눈빛이너무좋아요어딘가에대고계속얘기하고있는눈빛이런현악기막깔리니까진짜웅장한느낌확실히있다그치그치뮤직비디오이렇게진짜옆모습만계속찍는데이렇게살려도진짜인물이있어서그런가뭔가표현력이되게좋으신것같아뮤지컬하셔야되겠는데이렇게카메라가계속움직이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유튜브를찍고계신분의핸드힐드기법이라고일부러흔들기도하나요일부러흔들기도해요찍을때카메라가움직이거나피사체가움직이거나둘중에하나를해줘야되는데이분이너무집중있게연결잘하니까아무래도카메라로그렇게하지않았나정적인부분을좀더살리는부분이구나아오케이지금까지계속원테이크했네나이거너무좋아어른이됐을때이걸더느낀다고그리운추억에사로잡히거나잔혹한세상에울부짖으며어른이되어갈수록늘어가난어른이고어른이됐기때문에난이제잔혹한세상을이제맞부딪혀야되는거고하지만그안에서동심을아직잃지않은그너무예쁘고너무좋은가사같아나는너무좋아연기도좀다이나믹이좋은것같아노래부를때나아니면작곡할때편곡할때제일중요한게다이나믹인데연기에도굉장히그게잘표현되는것같아진짜뮤지컬보는것같아나
저거 진심이야 진심. 되게 외롭게 들려. 자, 나는 이 부분 옛날에 아무로 나미의 노래가 있어. Can you celebrate? 어? Can you celebrate the ride? 뭔가 일본 노래의 전형적인 일본이라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한국에도 아, 그래? 절대인가 한 명 있어요. 저희 그룹 안에. 네, 그래서 코드 진행이 좀 어떤가요? 코드 진행으로 봤을 때 평범한데 사실 코드 진행이 정말 극히 일부의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진행으로 계속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도 좋은 진행으로 좋은 리뷰, 좋은 유튜브 많이 만들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 타이밍. 자, 이어갈까요? 나랑 좀 비슷해. 몸으로 노래해야 돼. 나 붙잡아 놓으면 노래 못하거든. 움직여야 돼. 나는 노래를 감정을 하는데 맞아, 몸이 맞아. 똑같이 반응을 안 하면 약간 거짓말 같잖아. 맞아요. 난 일본 가사에서 스스무까라 이걸 되게 좋아해. 무슨 뜻이죠?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쵸.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저희 노래에도 꼭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스스무. 와, 눈 봐. 진짜 토이 미라이를 보고 있는 눈 아니야? 눈망울이. 아름답시다. 원테이크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게 400만원짜리. 근데 왜 녹음실 꼭 저 헤드폰을 써야 되죠? 근데 이게 보컬이 잘 들려요. 고음역대가 되게 네. 선명하니까. 저희 이렇게 좋은 리뷰하면서 좋은 기계도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저희 뭐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노유만 마이크 이키마시오. 이거는 악기 없이 피아노만 있는 버전. 처음에 저 미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반했죠. 뭔가 말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라 아리가토 이타미니 마니 아 히카리가 마다 무네 노 노타메니 유케니. 와, 여기서 또 저랑 또 비슷한 점을 또 찾았네. 뭐야? 끝처리를 계단식으로 좀 내리는 거를 나도 종종 쓰는데 너는 나이니 이렇게 가면은 음이 이게 이상하게 막 떨어질 때 있는데 그때는 그냥 한 계단 내려버리고 한 계단 내려버리고 약간 이런 스킬을 나도 좀 쓰는데 너무 집중력이 좋으셔갖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이거 저작권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끊어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 근데 아 말을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진짜 못 끊겠어서 편집으로 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저희 정말 감사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댓글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갈게요. B플랫이네요. 3옥타브. 남자로 치면 라샵 정도. 와. 고음도 되고 저음도 되시고 폭넓게 빡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을 토해내는 거 같아. 그치 호흡이 와. 네.
이 떨리는 목소리 이건 진짜 진심 아니에요? 이때부터 내가 봤을 때 울기 시작을 하셨어. 목소리가 지금 저건 진짜 진심이야. 그냥 뭐 테크닉적으로 낼 수 없는. 와. 오. 손 떠시는 거. この「炎」という曲はこう、いろんなことを乗り越えてこう何でしょうね、辛いことも含めてそのどんなに辛くてもこう生き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今までのこういろんな自分の中の思いがなんか途中で落ち着かなきゃ落ち着かなきゃと思いながらこうすごくライブのような気持ちで息もこう思いもこうこの中に入っていった気がしました。はあ、この白い空間ずるいと思う。대박이다저희도언젠가저런때가와아까그가사에나왔잖아요어른이되고나서부터더늘었다고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분도무명시절이있었을거고가수를시작하고지금올해2020년에그냥전국민이다알만큼의이제가수가돼버린뭐물론그전부터도유명은했지만어찌됐든처음스타트를했을때그과정들이있었을거고이자리까지왔을때그감정들이지금뭔가막느껴지는것같아서언젠가저희도이런때가오면너무좋지않을까라는생각들이막드네요힘든거를계속더극복하고나가고막그런이야기의노래라고결국에그렇게해야되는것같아요어른이되면힘든게더생기고극복을하려고더열심히하다보면언젠가이렇게되지않을까한번더희망과용기를얻게되네요네아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네진짜감사합니다네저는이거보고진짜진심으로노래해야겠다진심으로불렀을때빨려들어간것같아요계속얘기하는것같아요저도노래를할때저렇게할수있도록노력해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음악만들었을때도정말대단했지만뮤직비디오를봤을때그어떤연기력이나 어떤생각으로얼마나진심으로노래하고계시는지를볼수있어서그걸알수있어서되게좋았던것같아요저는영화를봤지않습니까영화끝나면은그쫙올라가잖아요그때나온노래거든요영화소리보다사람들훌쩍거리는소리가더시끄럽습니다예사요나라아리가또듣자마자저는입을못내겠더라고요예너무생각이나가지고그때그게진짜음악이그런힘이있어진짜정말그때의감정을다시꺼내주잖아요네누군가랑헤어졌을때딱그때나를좀도와줬던노래들은그걸들으면또그때가약간기억나고떠나는그대여 울지말아요슬퍼말아요 그런것들진짜이렇게하나하나리뷰하다보면진짜재밌고주옥같은노래들다찾게되겠다그러게요공부도많이되고저희앞으로이렇게좋은시간계속가지도록할거고요유튜브하니까구독좋아요언제나감사합니다 네그러면이제저희가슬슬정리를하도록할까요여러분들건강관리유의하시고요감기조심하시고요저희는또다음주에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콘시모미테쿠레테아리가토우ございます마타이마쇼We are